1급 분석 작업의 데이터 표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는 판매 이익 계산 시트라고요.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따른 매출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매출 원가를 뺀 금액으로 총 이익이 구해져 있고요. 여기에 판매액과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이 B12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30이 아니라 10 또는 20부터 50까지, 판매 단가가 현재 100원인데 50원부터 140원까지 값의 변화가 있다면 영업이익을 하나의 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 E5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수식이 입력된 B12셀을 클릭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E5셀부터 선택하셔서 J15까지 한꺼번에 범위 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 안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 입력 셀은 가로로 입력된 판매량을 말합니다. 판매량은 우리는 B3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행 입력 셀에 B3을 선택하시고요. 열 입력 셀은 판매 단가입니다. 판매 단가는 B4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영업이익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는 대출금 1,000만 원에 연 이자 7%의 3년 기간으로 상환했을 때월 상환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1년부터 5년까지 연 이자가 4%부터 9%일 때월 상환액을 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한 B10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B6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 B10부터 시작해서요. G21셀까지 전체 표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갑니다. 행은 가로로 작성되어 있는 대출 기간을 말하는데요. 대출 기간은 B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열은 행으로 작성, 열 입력성은 세로로 작성되어 있는 연 이자를 말하는데요. 연 이자는 B3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값이 대입돼서 월 상환액이 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